그럼 언니 말 안 할 거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카메라만 닦을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입니다. 사실 지금 엄청 급하게 팬리스트를 정하느라 너무 웃겨요. 지금 너무 웃긴데 지금 팬리스트를 아직 확 이게 정하긴 했어요. 어떻게 정했고 악보도 뽑은 상태인데 조금 러프한 느낌이에요. 되게 많이 러프하고 그냥 재밌게 연말을 위해서 연말에 아쉬워서 하는 인스타 라이브니까 제가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먹방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 그것도 못 정했어. 이거를 입어봐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일단 처음으로 곡을 한번 불러봐야겠다. 첫 곡으로 Awake를 할 건데요. 저기 지금 여기 악보가만 있어요. 저희 Awake를 해보겠습니다. 아, 웃기다. 저 이쁘게 찍어줘야 된다.
목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이 안 좋은 적은 오랜만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뭔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밖에 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오늘 해야겠다 하고서 하고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리고 좀 얘기를 할까요? 두 번째 곡으로 뭘 하기로 했었더라? 람팡팡. 람팡팡을 좀 해볼게요. 웃기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높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겠지? 잠시만요. 이거 좀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좀 안 돼.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잠시 그냥 물을 마실까? 떨어줄래요? 고마워요. 람팡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가지 마세요. 제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혼자 하다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지금 옆에 피자도 있어요. 피자도 먹을 건데 목을 잘 가다듬고 해볼게요.
이게 혼자 하면은 안 웃긴 건데 같이 하니까 웃겨가지고 조금 힘드네. 그러면 배경음이라도 깔아줄게요.
이게 진짜 죄송해요. 아까 웃어가지고 너무 목도 안 좋고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을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어요. 보이고 있거든요. 감사해요. 좋아, 그래도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팜팜이 첫 곡인가요? 이제 들어와서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전에 한 곡 더 했었어요. Awake 했었고, 그 다음 난팜팜을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난팜팜 라이브를 하면서 웃으면서 틀리는 거는 또 처음인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되게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고 이게 또 어쨌든 공연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딱 끝내는 것도 오랜만에 해봐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색하다. 다음 제가 그리고 이틀 전에 그 라이브 어떻게 할지 포스터 올렸잖아요. 그 포스터 잘 보셨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그렸고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열심히 또 만들었고 제가 사연도 보내달라고 하고 신청곡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봤어요.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거 할지 곡도 진짜 댓글 위주로만 골랐어요. 그래서 Awake도 첫 곡에 그래서 한 거고 난팜팜도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뭔가 노래가 높지 않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 목이 이렇게 상하고 막 하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미건이라는 분이 현장감을 느끼려고 이어폰을 꼈대요. 오, 감사해요.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 끼시면 또 더 잘 보실 것 같고 어떤 분이 또 원희라는 분이 이 어색함 소중하다라고 감사해요. 이 어색함까지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진짜 어색하죠. 저 진짜 어색해요. 아무튼 지금 노래를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만요. 별것도 아닌 일을 들려드릴게요. 별것도 아닌 일을 이 노래는 그래도 높은 느낌이 없으니까 이 노래는 높아봤자 라플레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코로나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검사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음성인데 계속 키트가 안 나오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슬퍼요. 별것도 아닌 일을 들려줄게요. 이것도 신청곡에 들어있었어요. 아니 우리 히터를 좀 꺼볼까?
피아노 볼륨을 설정하려고 한번 댓글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부르는데 음식 냄새가 나가지고 웃겼어요. 막 지금 치킨 냄새가 막 나가지고 약간 웃긴데 다른 노래는 뭐 들려드리지? 먼지라는 노래도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잠시만요. 먼지 어디 있어?
이 노래는 진짜 오랜만에 불러봐요. 제 캔디 피아니스트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맨 마지막 트랙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다, 그 전인가. 그 먼지가 마지막 트랙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불러본 거 들려드릴 이 전에 약간 이거를 앞으로 하면 좀 덜 어색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옆모습은 어때요? 피아노가 안 보이잖아요. 괜찮나? 그냥 이렇게? 그냥 알겠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들려드릴까요?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덜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뭘 들려드릴지? 일단 네 여기 좋다, 그쵸? 여기 장 여기 자리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캐롤이 어딨냐면 제가 악보를 그냥 볼게요. 캐롤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되게 무음을 못 견디는 스타일인데 무음이 막 있으니까 얘기를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캐롤 어딨지? 잠시만요 들려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어딨지? 왜 하던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캐롤이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기 있다! 찾았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려드릴 거예요.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감사합니다. 겨울 부자였습니다. 진짜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겨울 부자를 들려드렸고, 아! 사실은 아, 겨울에 우리들을 하려고 했었구나. 어? 마침 또 친구가 겨울에 우리들 연주해달라고 했잖아요. 잘 됐다.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겨울에 우리들을 연주해 볼게요. 근데 이건 정말 생으로 즉흥인 게 제가 연습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근데 가사가 있거든요. 잠깐 러프하게 불러볼게요. 진짜 처음으로 혼자 불러보는 거라서 이게 키가 이게 진짜 높은 음이다. 연주곡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조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겨울을 데리고 왔네. 생각해보면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 이
같은 노래라서 진짜 어렵다. 죄송해요. 신청곡도 있었는데 뭐였냐면 일단 조금 목을 쉬어볼게요. 일단 제가 얼마나 방송을 했죠? 벌써 40분이나 넘었네요. 그래서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보니까 살짝 어색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울면 안 돼를 듣고 싶다는 친구도 있네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힘들 뭐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오는 아이에게 뭐지? 죄송해요. 가사를 모르겠어요. 연주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냥. 저는 가사를 잘 못 외운다는 게 들통이 났네요. 가사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가사를 외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울면 안 돼. 계단을 연주곡으로 듣고 싶대요. 계단을 들려드릴까요? 오늘은 좀 연주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밑에가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있었던 계단이었습니다. 혹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재밌는데 재밌으면서 좀 또 아직 그런 것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는 뭘 들려드릴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뭐지? 이지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이유님의 노래 그거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히 부르기에 조금 부끄럽긴 해서 1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신청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줘요. 누가 신청하셨죠? 누구시죠? 있어요? 손 들을 수 있어요? 없나봐. 없나봐. 없으면 크게 말해줘. 안 들려. 뭐라고 했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키를 굉장히 낮게 잡아야 돼요. 가사도 진짜 좋고 아! 저예요 저래! 트윙클님! 아! 트윙클님이구나. 해줬죠? 저 진짜 용기 내서 1절 정도 해줬습니다. 죄송 감사... 아! 무슨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노래 할까요? 근데 다들 좋대요. 충분히 좋대. 제가 목이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정준일의 첫사랑, After Years. 제 1집 앨범도 아시네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해주세요. 작진 노래도 듣고 싶다. 사건의 지평서. 작진 노래를 해볼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작진 노래 뭐가 있지? 나는 운이 좋았지? 근데 저 제 시대로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사가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운이 좋았지? 또 다른 노래 뭐가 있지? 그 위로 노래도 있고 모기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산책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후렴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저는 항상 키를 내려야 돼요. 안정적이게 이게 뒤에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연주로 들려줄게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먹방을 좀 해볼까? 부터 그거 하니까 야 뭐하지? 일단 내려놓고 미양 저희 회사예요 여기는 짠 트리가 너무 예뻐서 보여주고 싶어요 예쁘죠? 미양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하면 피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러려니까 조금 먹으려니까 살짝 창피한데 좀 멀리서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번 연도에 연말 공연을 못해서 좀 아쉬워요. 대박! 이거 진짜 완전 먹방이에요. 먹방 아니야? 이거 저 이거 인형부 하나 샀거든요. 들려드릴게요. 먹는 컨셉으로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인스타 라이브 안 나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혼자 먼저 먹어야겠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멀지 않아? 저? 사연을 좀 읽으면서 피자를 먹을게요. 여러분도 지금 드세요. 그 조용히 하렴 친구.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제가 사연을 읽고 그 사연 읽어주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밥을 다 먹었대. 아이고. 하긴 지금 밤이라 좀 그렇죠? 이게 무슨 피자일지? 되게 맛있는 피자여서 제가 스텔라장 친구한테 물어봐서 시킨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좀 식었긴 했겠다. 드릴게요. 먼저 진짜 길게 써주신 분이 있는데 ONU218님 이거든요. 올해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마음을 전했어요. 매층 내려가면 계시는 선생님께 괜히 우편으로 깜짝 편지를 보내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쿠키랑 편지를 챙겨주고 특강에서 만난 언니들에게 마지막 날 작은 선물을 했어요. 성과 위주로 떠올려보니 내가 잘한 게 뭘까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사연을 적으면서 올 한 해 마음 전한 일들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연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제가 보낸 우편 편지를 받고 전화로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또 지금 돌아보면 제가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도 많은 걸 받았네요. 앞으로 소중한 마음 잘 전하면서 살아야겠어요. 편하다는 건 뭘까 해서 진심이 전해지는 건 뭘까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았달까요? 언니 덕분에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라이브 꼭꼭 챙겨볼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제 사연에 편지가 많이 나오네요. 신청곡으로 편지를 듣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거 앨범 진짜 좋아해요 라고 보내셨고요. 잘한 일이 편지를 많이 친구들한테 보냈대요. 올해 잘한 일. 그리고 2번은 저 이진아에게 바라는 점을 제가 적어달라 그랬는데 2023년에는 유튜브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언니 K-POP스타 나왔을 때 저희 이모가 언니 목소리랑 저랑 똑같다고 놀라셨는데 언니의 목소리 말투, 좋아하는 것들 취향까지 저랑 비슷한 게 무지 많아서
언니 유튜브 영상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본 것도 또 보고 그래요. 평소에 인스타 자주 올려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싶어요. 아, 유튜브 영상. 그쵸, 맞아요. 제가 올해도 유튜브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많이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내년 소망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내년의 소망. 내년에 저도 가족들도 수줍은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는 거. 진아 언니도요? 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해요. 오노님이라고 보내면 되나? 오노님? 축하드려요. 제가 작은 약소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DM이라던가 그런 걸로 물어보고 드릴게요. 진짜 올해 수고 많으셨고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하니유라는 분이에요. 되게 귀여운 그 프로필 사진이 엄청 귀여운 이런 사진인데 저는 올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해온 대학 입시를 잘 끝냈어요. 오랫동안 목표로 해온 대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한 모든 학교에 합격했답니다. 2023년은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닌 풋풋한 새내기로 힘차게 시작해보려고요.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제 2023년 새해 소망은 제가 좋아하고 행복한 길을 찾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앞으로 제가 나아갈 꿈과 길을 찾고 싶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수험생일 때 진아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오! 수험생일 때! 그때 진아님이 제 사연 읽어주시고 수험생활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면서 어울리는 곡으로 옥상 달빛의 세레모니를 들려주셨는데요. 아, 기억나요. 그날 이후로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듣고 진아님이 해주셨던 응원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진아님의 목소리로 꼭 이 곡을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는 준비를 못했는데 인스타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겐 2022년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니윤님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축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love you way too much 라는 분이 뽑혔어요. 이것은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언니가 뽑아주셨어요. 진아의 방 콘서트 두 번이나 갔던 팬입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저녁까지 가기 힘들겠지만 인스타 라이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 올려봅니다. 처음에는 담백한 노래들이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랜덤이나 람팜빵, 초코 같은 노래들도 너무 좋아서 이진아님 노래 전부 싹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로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응원할 테니 좋은 음악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진아의 방 두 번 갔지만 못 들었던 최애곡 오늘을 찾아요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을 찾아요를 또 보내주셨구나.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I love you way too much님. 그래서 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또 몇 곡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를 많이 못 먹었네. 그러면 오늘을 찾아요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분의 사연 그 신청곡이었으니까
사실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딴 생각하면 틀리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냠냠냠을 하고 끝내면 어떨까요? 냠냠냠이 좀 하면 어떨까? 그래도 신나는 노래니까 설마 이 노래까지 제가 가사를 까먹진 않겠죠?
있고 뭔가 즉흥적이었지만 그래도 집중을 더 잘 하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점도 있었겠죠? 좋았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좀 더 목도 낮고 재밌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반가웠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내년에 만나요. 끝면 되겠지? 안녕.